내가 이 만년필을 대학 졸업 선물로 받았어요. 참 그동안 잘 썼는데 요즘 잉크 구하기도 어렵고 낡아서 딱히 쓸모가 없어요. 저 남자가 딱 이 만년필이에요. 쓰다만 중고라 딱히 별 볼 일 없지만 내 손때가 묻어서 버리기 너무 아깝지. 특히 남이 뺏어가면 그건 내가 못 참지.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네 거 네가 사. 내 말 알아는 들어? 니까지 게 감히 나한테 뭘로 덤빌 건데? 설마 나보다 어리다고 미모? 그 다 뜯어고친 얼굴로? 저 쌍꺼풀밖에 안 했거든요. 그 입 다물어. 넌 이미 쓰레기야. 말이 지나치시네요. 내가 지금 말만 지나치지. 내 남편 한 번만 더 만나면 그땐 말로만 지나친 걸 고마워할 거야. 정말 지나치시네요 소리가 네 입에서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거야. 알아?